안녕하세요. 삐아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티코스터를 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미리 짜왔습니다. 이번 티코스터는 이렇게 꽃 모양으로 아주 화사하게 한번 떠봤습니다. 이번 티코스터에 사용한 실은 이렇게 노미오라는 실을 써봤거든요. 그리고 실에 맞게 바늘은 유코코 바늘로 떴습니다. 그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매직링은 왼손에 뜨개 자세를 하고요. 요 팽팽한 쪽 실을 당기면서 앞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 링 안에 바늘 넣고요. 뒤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슬 3개를 떠주세요. 사슬은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통과, 3개. 요 사슬 3개는 한 길긴뜨기의 기둥코고요. 코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링 안에 한 길긴뜨기 13코를 떠주세요. 한 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감고요.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옵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 세 줄이 걸리지요. 이때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나머지 두 줄을 통과하면 이렇게 한 길긴뜨기가 떠졌습니다. 해서 지금 두 코가 떠진 거예요. 그러면 쭉 떠보겠습니다.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요렇게 기둥코 포함해서 총 14코가 다 떠졌으면 요 꼬리실을 잡고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조여주고요. 이렇게 원이 조여졌으면 이제 빼뜨기를 하시는데요. 빼뜨기는 처음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 뜬 요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요 바늘 위에 실 두 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찌르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요. 뒤쪽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해 줍니다.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단이 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두 코씩을 떠주시면 돼요. 여기 지금 기둥코가 있는 이 코에도 한 코를 더 떠주셔야 됩니다. 자, 한 길긴뜨기를 여기 빼뜨기한 이 코에 하나를 더 떠서 첫 번째 코도 이렇게 두 코를 만들어주고요. 이제 두 번째 코도 떠야 되는데 두 번째 코는 여기 빼뜨기 코 옆코라 코머리가 조금 찌그러져 있거든요. 이 코머리 찾기 어려우시면 밑에 한 길긴뜨기 몸통 보시고 코머리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코머리에 실 걸어오고 한 길긴뜨기 그리고 같은 코에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도 두 코가 떠졌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코도 하나, 두 개, 이렇게 한 코에 두 코,
다음 코도 한 코에 두 코입니다.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요 코마다 한 코에 두 코씩을 떠서 끝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 한 코에 두 코씩을 쭉 떴더니 28코가 떠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떴던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찌르고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서 두 번째 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의 규칙은 첫 번째 코는 하나를 떠주시고요. 두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코를 떠줍니다. 다음 코는 하나, 다음 코는 두 코. 이런 패턴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에는 이렇게 기둥코로 한 코가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하고요. 이제 두 번째 코를 봤더니 이렇게 코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진 코지요. 이 코는 한 코에 두 코 뜨는 자리입니다. 자, 이 코 놓치지 마시고 코머리에 실 걸어오고요. 한 길긴 뜨기. 자, 하나 떴지요. 하나를 같은 코에 더 떠줍니다. 두 개 해서 한 코, 두 코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코는 한 코 자리입니다. 자, 코머리에 실 걸어오고 한 길긴 뜨기. 다음 코는 두 코 자리입니다. 자, 한 코 떴고요. 한 코를 더 떠줍니다. 다음 코는 한 코 자리입니다. 다음 코는 두 코 자리입니다. 하나 더. 자,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를 쭉 반복해서 끝까지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도 끝부분까지 다 떠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동안의 빼뜨기는 이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코에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슬 세 번째 코가 아니고 옆에 한 길긴 뜨기 코머리 여기다 해주세요. 이 코머리에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실 걸어오고요.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그대로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를 뜨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서는 빼뜨기를 기둥코에 안하고 옆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한 이유는 다음 단 뜰 때 이렇게 떠야지 나중에 코머리 세기가 쉬워서 이렇게 옆에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떠놓고요. 이제 꽃이 될 실색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뜨개 자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팽팽한 쪽 실을 또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넣고 뒤에 있는 실을 이번엔 이렇게 감아서 끌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만들어졌지요. 자, 매듭이 만들어졌으면 뒤에 떠났던 편물을 보시고요. 이 편물 중에 이 한길긴뜨기 코머리 아무 곳이나 바늘을 이렇게 찌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이렇게 통과를 하면 실이 연결이 되었지요. 이렇게 실이 연결되었으면 이제 네 번째 단 올라가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 떠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옆으로 가는 삿을 또 세 개 떠줍니다. 하나, 둘, 세 개. 해서 총 사슬은 여섯 코가 되었고요. 이렇게 사슬 여섯 코가 떠졌으면 이제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한길긴뜨기는 한 코, 두 코를 건너고 세 번째 코에 떠줄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니까 바늘에 실 감고요.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앞에 두 줄 통과 다시 뒤에 있는 실 걸어와서 두 줄 통과하면 한길긴뜨기가 떠졌지요. 해서 보시면 사슬 여섯 코 그리고 두 코 건너고 한길긴뜨기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옆으로 가는 사슬 세 개 떠줍니다. 하나, 둘, 세 개. 자, 사슬 세 개 뜬 다음에는 다시 또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여기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자,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코를 뜹니다. 자, 여기 마무리 지었던 곳 자, 이곳은 조금 헷갈리시면 밑에 한길긴뜨기 몸통을 보시고 코머리 이렇게 세워주셔도 돼요. 자, 한 코,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돼요. 여기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코를 뜨고요. 그리고 한 코, 두 코를 건너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사슬 세 코 뜬 다음에 두 코 건너고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이런 패턴으로 해서 네 번째 단도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도 한 바퀴를 쭉 떠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슬 3개까지 떠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코를 건너고 처음에 보시면 여섯 코를 떴었지요. 여섯 코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여기다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는 하나, 둘, 세 코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자, 바늘을 이렇게 찌르는데 이때도 바늘 위에 실 두 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찌르고 실 걸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 해서 네 번째 단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제 다섯 번째 단을 뜰 건데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먼저 사슬 네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사슬 네 개를 뜨고요. 요 사슬 세 개 있는 곳을 통과해서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 자, 실 걸어오고요. 여기서는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3개 뜬 다음에는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리고 여기 사슬 4개 뜬 요곳에 한길긴뜨기 5코 떠주세요. 자, 한길긴뜨기를 요곳에 하나 2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요 기둥코까지 해서 코수는 총 여섯 코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뜬 다음에는 다시
편물을 원래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놓고 이번에는 여기로 처음에 기둥 컸었던 요 코입니다. 요 줄에 기둥 코요 줄에 여기다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보시면은 자,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앞쪽인데 여기서 사슬을 네 개를 떠서 여기다 빼뜨기를 했고요. 기둥코 올린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요 기둥코 요 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또 다섯 코 떴지요. 자, 이렇게 떠졌으면 이번에는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입니다. 자, 여기 사슬 4개 뜨고 여기 빼뜨기 했던 그곳이거든요. 이곳에 자, 실 걸어오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빼뜨기 하면 이제 이런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여기서 사슬을 네 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사슬 네 개를 뜨고요.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둥코로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세 개 떠줍니다. 자, 기둥코 뜬 다음에는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자, 편물을 돌려서 여기 사슬 4개 뜬 요 고리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5개 떠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기둥코까지 총 여섯 코가 되었지요. 이렇게 뜬 다음에는 자, 다시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 몸통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또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한길긴뜨기 몸통에 다섯 개 뜬 다음에는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바늘 넣고 실 걸어오고 빼뜨기.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슬을 먼저 하나, 둘, 셋, 네 개를 떠주고요. 자, 이렇게 사슬 네 개를 뜬 다음에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 실 걸어와서 빼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떠줍니다. 기둥코 뜬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여기 위에 사슬 4개 뜬 곳에 한길긴뜨기 5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뜬 다음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 있는 한길긴뜨기 몸통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뜹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를 뜨고 편물을 이렇게 원 상태로 놓고요. 자, 요쪽. 다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해서 끝부분까지 다 떠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도 이제 여기 끝부분 한 곳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뜨려고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곳이 남았는데요. 여기도 사슬 네 개를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이렇게 사슬 네 코를 뜨고요. 요 줄이 끝나는 요 코. 요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실 걸어오고 그대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기둥코 뜬 다음에 편물을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네 코 뜬 이곳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떠주세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뜨고 다시 편물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마지막 한길긴뜨기 몸통에 한길긴뜨기를 또 다섯 개 떠줍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뜬 다음에는 편물을 이렇게 놓고요. 아까 빼뜨기 했던 같은 곳에 바늘을 넣고 실 걸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실을 앞쪽 실에 통과. 이렇게 떠졌으면 여기서 사슬 하나 뜨고 실은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 꼬리실은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주시면 돼요. 같은 색깔 실이 있는 곳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이 있으면 이렇게 한길긴뜨기 떴던 곳에 이렇게 쭉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숨겨주시고 실을 잘라주시고요. 꼬리실이 이렇게 작게 남았을 때는 바늘을 먼저 통과시키고요. 바늘기에 나중에 이렇게 통과시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티코스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 티코스터로 떠봤는데요. 보기보다는 아주 쉬운 패턴이었지요. 오늘 배운 티코스터도 많이 떠서 선물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차 마실 때 이렇게 또 예쁜 티코스터 사용하시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